50. 50이네 이게? 100원 보네. 안 될게. 돌아. 뭐라고? 돌인가? 두 명 건 아니지. 1인이지. 근데 우리 둘 건가 봐. 그 어디다 했어? 아. 이렇게도 하더라고요. 이런 거 아, 이거 지금 화벌됐지 않나? 풀리기 일부 직전이지. 절대 떨어지지 않아. 이 친구 좀 시계 해준다. 또 그래. 도착하자마자 배고파서 라면부터 끓여 먹습니다. 아 배고파 머리. 아 눈앞이 노랗다. 아 배고파 머리. 우리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이 필요하다. 아까 크루아상 먹고 8시간 만에 밥을 먹습니다. 배고파. 배고파. 왜 이탈리아가 돼 있지? 37도래. 우리가 좀 시차네. 거의 뭐 우리 몇 타까지 봤지? 애기들 결혼시키는 애기 낳기만 못 봐 우리? 왜? 나라가 달라서 못 봐? 그런가 봐. 응? 좀 이따 공개하는 그런 건가 보네. 근데 그럼 뭘 봐야 되냐? 아니 왜 안 되는데? 나라마다 그게 다른가 봐. 공개하는 날짜. 우리 뭘 봐야 하냐? 이거 뭐니? 뭐 보지 그러면? 밥친구가 없어. 거의 뭐 수제비다. 이 왜 이렇게 라면 없지? 아니 우리가 저거 끓여놓고 딴짓 해가지고 끓어 터졌더라고. 아 너무 맛있다. 이거 한번 보일래? 밀마다 스프. 이걸 선물 주는 게 아닌데? 걸자라고 하는 거 지금 속에 넣은 게 있어.
down to the street, I'll see you.도시 이동할 때마다 몸살이 나더라고요. 체크인 하자마자 밥 먹고 친구랑 둘 다 기절. 친구는 몸살기가 있고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2박 3일은 되게 짧은 것 같고 계속 3박 4일은 해야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리닉스 더마 네이처 프레쉬 블랙헤드 홍과 클렌징 오일. 오늘은 폴리아 노아마레를 가는 날입니다. 저희가 여기를 가려고 이 바리에 왔거든요. 노아마레까지는 30분 걸려서 20분 기차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. 아, 여기 요구르트라고 적혀 있었네. 나는 우유인 줄 알았잖아.
듀크레이 덱시안 그레이. 그 건성 피부용 저자가 보고서 그림. 아, 옷 정했어? 응. 위에 옷도? 화장할 거지? 아, 고민돼버려. 옷이랑 핸드기가 잘 어울린다. 왔네. 왔네. 19분입니다. 제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짐을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몸살도 나고 살도 너무 빠지는 것 같고 몸무게도 재고 싶고 했는데 체중계가 없어서 그동안 몸무게를 못 쟀거든요. 기숙소에 체중계가 있어가지고 재봤는데 44kg가 됐더라고요.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버려. 어차피 물에 들어갈 거라서 머리는 안 감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조금 찍어 바르고 가려고요. 여기는 진짜 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못다. 안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. 아니 물을 마시면 괜찮아. 진짜 어제도 이동 온다고 물 한 7시간? 왜 이렇게 못 마셨더니 아픈 거야. 여기 되게 공기가 좀 건조하고 먼지가 너무 많고 길가에 계속 목이 아파서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물 마시면 괜찮은 거야. 이렇게 자꾸 아파가지고 예쁜 한국에서 김치 먹고 오래 살라는데 어제는 배탈도 좀 났었나. 배가 너무 아픈데 못 일어나서 화장실 못 가는 거야. 네가 옆에서 그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자고 있어. 하려고 앉았는데 엥 나가 다시 일어나서 자고 아 됐다.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이동하는 게. 4, 5일에 한 번씩 움직여야 되네. 그러니까 몸이 다 탈이 나버려.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뚜껑을 일 안 해서 좋은데 와서 아프면 다 소용없잖아. 이거 뭐? 아까 거랑 비교됐잖아. 근데 이건 나쁘지 않거든. 괜찮아. 입생물한 가방을 마트에서 팔고 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입생물이 YSL이잖아. 근데 Y8L로 해가지고 파는 거야. 아 어떡하지. 썸네일났어. 내가 이러려고 샀는데 안정을 시켰어요. 오픈하는 거 너무 좋아. 너랑 조절이 잘 되도록 코도 넣어줬어? 코는 아닌데? 이런 거 내가 코를 잡고 해야 되나? 숨 차려야 되겠어? 응. 이렇게 빼요? 응. 귀엽다야. 근데 약간 여기가 좀 확 조아야 되더라고. 근데 그러면 확 찌그러지잖아. 만용으로 닦은 물이 들어와도 바닷물이 들어와도 또 쓰니까 보아 같은 거야. 나 마음에 들었잖아. 짠. 오늘 내 룩이랑 너무 잘 어울렸잖아. 나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. 아우 배고파. 아우 영롱해버려. 짠. 여기 이렇게 셀릴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버렸잖아요. 동글동글한 쉐입의 선글라스입니다. 밀라노 셀린느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. 네, 의상은 벤시모 원피스 피플러 화이트 쪽 지갑.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사는 스프링 줄인데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.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다 이걸 끼우고 있더라고요. 한국식 별까지 고프로 맵고 다이소 맛가방 여기에 물안경이랑 화장품 몇 가지랑 한튜 비치 타월도 챙겨가요. 이렇게 가는 거지. 이거 집도 들고 갈 거야? 집에 들고 가야 되잖아. 파우치에 넣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. 나중에 이거는 없고 이것만 있는 거야. 너 말 조심해. 아니, 안 돼. 친구가 잘 잃어버리거든요. 칠칠이 나가지고. 맥도날드가 있을 것 같은데. 맥도날드 있는 거 아니야? 빙배. 나 이 소리가 좀 킹 받는데. 생각보다 에스컬레이터 잘 돼 있으시네. 아,
강지. 아, 강지 덥나 봐. 모자 펼쳐놓고 수락통이라도 실어놓고 여행 경비라도 좀 걸고 할까. 뭔가 침 받는 거 아니야? 뭐 데이 7이가? 데이 7이다. 나 데이 6엔 뭘 한 게 없어. 가서 누나 닮아? 막 심하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뒤를 돌아서까지 우리를 쳐다볼 리가. 저 화가 나왔네. 예쁘다기보다는 어떻게 강남 같은 데 오면은 최초에 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옷을 다 해 하면서 이랬거든. 슈가 대디 아이가 이랬는데 슈가 대디는 영어로 또 슈가 근데 진짜 예쁘다. 여기는 되게 특색 있는 동네다. 너무 좋아 여기. 잘 왔다. 바리 추천. 파마레가 보이는데? 근데 이 회사가 어디로? 빨간 색깔? 크레니칼리아 그거였어. 미스코스 2.4야? 응, 2.4. 2.7, 2.7이거든? 그렇지. 아, 이렇게 돼 있네. 3, 4, 5. 아, 어떻게 어떻게 또 기차를 타러 왔는데. 안 치고 다 해버려. 냅다 타버리면 되나 보다. 한편에 앉으면 뭔가 쳐다볼 것 같은데 엄청 쳐다보더라고. 우리 서른이라고. 우리 물에 못 들어갈 것 같다. 다리도 못 낄 것 같아. 기차 찜통스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겠지. 여기 너무 길어버려. 문어 샌드위치 두 개랑 코카콜라 제로 주문했습니다. 되게 회의단계 같아. 예뻐. 근데 사람 너무 많아. 물에 들어간 사람 없네. 길이니까 이렇게 가라 되나? 이 사람들 너무 많아 봐.
들어가는데 완전 아우 차가워버려 아우 차가워버려 아우 차가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 덥다 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네 샀다 흘러버려 아우 이제 좀 낫지 않아? The North Korea puts the your sister friends. Yeah, that's right. One more. Wow. 그래서 Please, very lovely, very romantic, very nice, please. 노래는 좀 한물 간 걸 많이 틀어주네. 나도 새 거 먹어버려. 치즈케이크 먹어봐. 이렇게 경멸을 찾는 론데체로 우릴 보는 거야. 엠파이남이 쳐다봤습니다. 지금 바로 코앞에서. 이렇게 신기하냐? 제가 쳐다봤는데. 이렇게 예뻐. 행복해 노려. 난 이 치즈케이크 젤라또가 제일 맛있네. 자꾸 우리 구경하러 오네. You have ever seen 뭐냐 동양이 오리엔탈 앉아볼까? 야 여기 앉아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맛있다 동양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맛있는 냄새 지나가버려 6시 49분까 저녁까지 먹고 가야겠네 아, 차 놓쳐버려 이 철로를 건너서 기차 타겠다고 뛰어갔습니다 무서운 애들이야 근데 가죽을 진짜 많이 판다 기차 놓친 김에 다시 트라이 소주 아니야? 소주 니가 내가 넣었을게
여기 들어가거든. 아, 스마트. 근데 이건 좀 냄새가 좀 다른 것 같네. 비주얼도 다르고. 화상 입어버려. 좀 잘라주지. 대부분 말은. 맛이 궁금하네요. 니 한입 대 한입 먹으니까. 여기는 10유로가 여기 맞췄나 보네. 담합을 했나 보네. 아. 잘 모르겠는데. 문어 먹었어? 아직 문어를 기다리지 못했어. 여전히 문어 못 먹었어. 이제 문어가 나와.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거는 좀 작았잖아, 10유로인데. 이건 엄청 크다. 배부르를 쫓거리는. 이탈리아에 만족이 떨어지는. 아픈 기억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. 근데 왜 후회가 됐지? 모르게 뭔가? 망개야, 우리가. 문어 파니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. 해산물 튀김이 맛있대. 나는 문어버거 맛집인 줄 알았어. 난 문어에 뜯었어. 근데 문어에 간이 하나도 안 되겠어. 뭐를. 난 차라리 아까 그 집이 더 나은 것 같아. 아니 일부러 우리 건 맛을 없게 준 거 알까? 진짜 너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. 느끼하다. 맛이 없어버려. 슬퍼버려. 버려라는 말이. 엄마 해버려 이렇게.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인가? 미쳐부라. 미쳐부라. 뭐 이러면 가거든. 내가 미쳐부라 미쳐부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버려. 대버렸네. 내가 이걸 쓰니까 또 네가 찰떡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를 잘해. 살이 빠져버려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야. 입을 베려. 10유로면 난 3,000원? 아우 아까워버려. 우리 어제 돈 안 썼어. 먹고 안 먹었어. 어제 저녁에 나 마트에서 장공기 한 2유로인가 그랬거든. 너의 간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. 여기 리뷰가 한 만 개 정도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우리한테만 일부러 맛을 간을 안 해서 준 건가 싶어. 그냥 우리 문어 버거가 안 맞는 것도 저기도 맛없고 여기도 맛없어. 차라리 포크를 주면 문어 버거 기간 좀 올게. 야 이거 좀 먹을래. 방산 진짜 잘 된다. 물 보고 왔겠지. 알바 아니야? 아, 진짜 맛이 희한하네. 먹으면 처음과 끝이 맛이 다르다. 갑자기 시큼해 버렸어. 아까워서 먹는데 아까워서. 저희는 이제 파리 센트랄레로 갑니다. 애들 달렸노. 만석인 것 진짜 많이 찐. 센트랄레 좀 살짝. 원숭이가 되버렸지. 언제 완성하는지 가버려. 우리 이제 집에 가요. 물놀이하고 등이 다 차버렸어. 잠깐만. 잠깐만. 야 뜨거워. 유튜브 5년 하면 브라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몇 리터야? 500ml인가? 잉글리쉬 17호? 언니 캐시? 야야야 유로 있어. 돈을 어떻게 넣어? 여기다 그냥 되는 거야? 하고 이렇게 눌러. 니 여기 얼었어? 우리도 먹었나?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오, 와, 어떻게 했어? 많았어? 하나 더 해도 되나? 하나 더 해도 돼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보내고 돈이 들어가서 49번을 누르면 이제 49번 없네? 안 돼요. 아, 저 다행이다. 왜 똑똑하면 똑똑한지. 어떻게 하는데 이거? 돈을 먼저 넣고 얘는 카드가 되는 거 아니야? 카드 맞다. 펀치 뭐. 나는 펀치 핑크. 그냥 동전 넣을까? 그러자. 나폴리 가면 이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. 근데 여기 무섭지 않은데?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다녀서 무서운 거지. 여기 마피아가 있다면서. 마피아는 어떻게 생겼어요? 아, 됐다. 어, 빨리 콩 깎고 들어가자. 아, 무서워버려. 여기 근데 조금 꼬방지하더라. 비싼가보다. 그런 거. 진짜 좋은데 뭔가 우유. 이걸로 닫아버려. 야 여기 혼자는 모르겠다. 그렇대. 발이 아무리 좋아도 발이 혼자 여행할 거면 저기 90.
올라가자. 올라가자. 부탁한다. 걸어 올라갈까? 왜 이러노? 누가 왔나? 6층, 4층. 야, 무서워. 고장난 거 아니다. 걸어 올라가야 돼. 와, 좀 쌓일 것 같다. 맛있어? 짠맛. 네, 라면 먹기 싫다며. 짠맛이다. 아니, 내 어제 라면이 너무 막 안 들어가고 라면 보기 싫었거든. 누나 버거를 먹고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. 이렇게 싸고 맛있는 요리가 있어서 짠맛이다. 정말 문어버거 하나면은 라면을 15봉지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신라면 끓일 거지? 좋아, 좋아. 이 모든 것은 문어버거 때문이다. 이상한 거 쪼 먹고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2만 원이나 쓰고 3만 원 썼구나. 와, 맞습니다. 애플 TV랑 넷플릭스는 볼 수 있겠다. 애플 TV는 볼 게 없어. 밥 친구를 잃었습니다.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이 너무 늦게 나와. 눈 겁나 탔네. 잘 나왔다. 이거 감각이 쩔어가지고.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괜찮아. 아, 등 편 거. 저의 신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괜찮아. 오늘은 파리에서 나폴레오 이동하는 날이라서 또 짐을 쌉니다. 여가피라서 조금 시끄러웠어요. 근데 저희는 잘 잤습니다. 주방 방 있고 또 베란다 또 베란다가 있어요. 꽤 넓어가지고 꽤 넓은 베란다가 있고 침실이랑 이어져 있어요. 주방 조리도구들이 꽤 많더라고요. 식품 포크도 다 있고 조리 도구들도 거의 다 있고 냄비도 있고요. 가스 화력이 좋아서 저희가 라면을 정말 잘 끓여 먹었습니다. 여기 포트도 있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하나 있고요. 컵이랑 접시도 꽤 많이 있고요. 오븐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. 접시가 진짜 많아요. 파스타에 따라서 그런 거 냉장고 여기는 냉동실. 주방에서 나오면 복도가 이어져 있고 여기는 욕실입니다. 변기 있고 욕조 하나 있고 그리고 세면대 하나 있고요. 여기 장 안에 뭐 면봉이랑 화장솜 뭐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넣어놔 주셨더라고요. 여기는 청소용품들 넣어놓은 공간이더라고요. 침실입니다. 완전 넓은. 제가 여기를 구한 이유가 책상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여기서 저 영상 편집하라고 여기로 숙소를 잡았는데 영상 편집 별로 안 했어요. 못했습니다. 몸살이 나가지고. 부엌이랑 이어진 테라스고요.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. 짠! 바로 앞에가 바로 기차역입니다. 기차가 겁나 많아요. 너네가 심해고 끝이 올드타운이라서 하시더라고요.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시간도 없어서 올드타운까지는 못 가봤어요. 그 다리에 너무 아쉬움이 남네요. 저희가 조금 이따 버스 탈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.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어가지고 다행이에요. 기차가 마침 들어오고 있네요.
제법 시끄러웠어요. 근데 위치는 진짜 좋아요. 바로 여기라서 이동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. 룸투어 끝. 도착한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룸투어를 못 찍었어요. 아쉬운 대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잠깐 담아봤습니다. 자르는 줄 알았는데 생크부츠 대발이야. 생크부츠 이렇게 맹크부츠를 지금 치마를 하나 생겼는데 쪼리 신으면 진짜 신만한 말이야. 와우 괜춘? 와우 맞지?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다. 예뻐 보여. Let's go. 와 신발 쪼리밖에 없잖아. 혹시 뭐 더 버릴 거 없어? This is for you, grazie. Good. Good.